자, 아홉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제목. 우리가 왜이 3인분의 능력자가 되어야 하고, 불합리를 참아가면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적어볼까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젊은 분들이 워라밸을 많이 따지고 힘드니 기피하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 힘드니 하는 사람들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야. 그 일밖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나이에 할수 있는 일이 그런 일밖에 없으니까.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을 써야지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 점점 가면 가서 회사도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1인분 많은 사람들보다 그 플러스 알파를 하는 사람들이 또 요구하긴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어. 몸 고생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 뭐 젊은 사람들 워라밸 따진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워라밸을 따질 수 있는 직장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도 않을 뿐더러 누구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런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발만 동동 구르면서 워라밸 있는 직장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뭐 사람들이 뭐 지금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워라밸을 싫어해서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직장이 없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지만, 그리고 워라밸이 된 직장은 박봉이기 때문에 워라밸에서 주는 박봉이 월급으로 살기는 빡빡하거든요. 사실 돈이 안 보이거든요. 누구나 이제 돈을 벌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지금보다 뭔가 나아지는 삶을 원하지, 지금 상태에서 그냥 안주하는 삶을 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뭔가 능력을 키워서 좋은 회사 들어가든가, 아니면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몸으로 뛰어서라도 뭔가 돈을 많이 벌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둘다안 되면 안 돼. 내가 정말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전공을 택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난이도 높은 시험을 붙는다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정말 몸을 써서라도 일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몸을 써서 이렇게 일도 안 하고 거기다가 뭐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그러면 워라밸 따진 일을 한다. 할 수는 있겠지, 젊은 나이에. 할수 있는데, 그 일이 쭉 유지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물론 세상 일이 많이 힘들고, 좀 열악한 일도 많아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분들이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게 되었을까라 한번 생각해봐.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왜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일밖에 못하니까 하는 거야. 물론 혹사하면 안 되죠. 물론 막 진짜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굉장히 이제 고강도 일을 계속하면 안 되겠죠.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젊은 사람들 중에 약간의 고생도 하지 않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편하게만 살려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 대한민국 땅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다 힘들게 돈 버는데 나는 고생 안 하고 좀 근래 환경이 좋은 데서 일 적게 하고 편하게 살고 싶다, 그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살면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앞으로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데. 또 젊은 친구들은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거 다 돈이잖아. 근데 버는 돈이 뻔해요. 워라밸 다닌 직장으로 그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잘 보셔야 되고, 건강 중요해요. 건강 중요한데, 생각보다 본인의 어떤 입장을 충족해줄 수 있는 그런 워라밸이 되는 직장은 많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그 직장은 점점 가면 갈수록 뭐 진입장벽이 높아진다거나 경쟁자가 많아질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전에는 남자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고 하는데, 요새는 그것도 아니고 청년이 결국 취직 못해서 창업을 하고 나서 처절하게 말아먹고 난 다음에 철이 들더군요. 시급 2만 원, 5천 원, 5만 원 외치던 세상 물정 모르던 청춘들이 아, 나는 시급 5천 원짜리도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든지, 아니면 영원한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로 도주하든지 둘중 하나로 갈리게 되죠. 나이 들어서 그나마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해보는 30대 후반은 차라리 용감하다고 박수라도 쳐줘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낮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젊은 사람들을. 사실 솔직히 말해서 군대 가서 철든다는 것들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때도 군대 갔다 오면 원래대로 다 돌아가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냥 군대 갔을 때 잠깐 철든 행동을 하는 거야. 워낙 열악한 환경에 생활하다 보니까 모든 게다 교해지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 군대 다닐 때나 그렇게 뭐 부모님한테 자라고 하는 거지. 군대 갔다 오고 전역하고 한 두세 달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 되잖아요. 원래 나도 돌아오잖아요. 옛날에도 군대는 철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예비군이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철들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청년이 결국 취직 못해서 창업을 하고 나서 처절하게 말아먹고 난 다음에 철이 들더군요. 근데 이렇게 철이 들면 늦어요. 너무 데미지가 커. 말아먹고 철이 들면 너무 늦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아먹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창업을 한다는 게, 여러분 돈이 있어 창업하겠습니까? 돈이 없어 창업할까요? 돈이 없는데 창업한다는 거예요. 그 돈이 없는데 창업한다는 건 뭐냐? 빚을 진다는 거예요, 빚을. 생각해보세요. 청년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솔직히 창업하면 안 되죠. 돈 없으면. 근데 창업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출이 무서운지도 모르고. 대출 받았다 말아먹잖아. 그러면 원금 회수도 못하고 다 빚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빚진 상태에 처리되면 너무나 세상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 빚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 일구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빚까지 져버린다? 그러면 너무 뒷구녕서기 힘들어요. 거기다가 저렇게 창업하고 말아먹고 나서 저분들이 좋은 직장 다닐 리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좀 나쁜 얘기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가 뭔가 실패하고 온 사람들한테 뭔가 밝게 손을 내미지 않습니다. 특히 취업시장에서. 그래서 좀 나쁜 얘기지만 창업을 해서 말아먹잖아요. 철들면 늦어요. 그걸 딛고 일어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원상복구하다가 청춘을 다 까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하는 경우가 뭐또 자영업 같은 거, 뭐 커피숍이나 뭐 고깃집 같은 부터 떼고 했다가 말아먹잖아. 다 빚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시 취업해서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막무가내고요. 그거 다 갚다가 돈 모으지도 못하고 나이 차버려요. 그래서 청년 창업은 생각보다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어린 나이 때부터 창업한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남 밑에서 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 가게 차 있다는 거잖아. 보통 어린 나이 때 창업하는 사람들은 남 밑에서 일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아, 나는 남 밑에서 일안 할래. 난 내가 사장이 돼서 내가 이끌어가는 게 좋지. 누가 시키고 누구한테 뭔가 이렇게 그 임무 받는 거나 원하지 않아. 나 내가 망하더라도 장사해야겠어. 그렇게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젊은 나이 때 창업하는 분들 몇번 봤는데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약간 회사의 어떤 계급제 어느 시스템을 굉장히 뭔가 적응하지 못한다거나 거기에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분들. 아, 나는 그냥 장사가 편하고 남 밑에서 일하는 타입이 아니구나 해서 나가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요. 사실 젊은 나이 때는 창업 안 하는 게 정상이야. 창업하는 건 엄두가 안 나야 정상이에요. 보통 젊은 나이 때 창업하는 분들 상당수는 조직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한다거나 본인이 뭔가 안 맞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창업을 해서 말아먹자. 그럼 다시 들어가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본인이 싫어서 나왔는데. 적응이 빡시다는 거죠. 그리고 창업해서 그동안 거기 한 시간 있잖아. 그동안 난 스펙 같은 것도 모르겠어. 여러분, 창업에 사업하는 거하고 직장 들어가서 일해서 경력 쌓는 거 똑같습니까? 다르죠. 자영업에서 일한 경력은 사회에서 경력을 안 쳐주죠. 전혀. 그냥 시간 까먹은 거죠. 나쁘기만 하면.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게 창업 시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죠. 폐업률도 높고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자영업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전체 이제 근로자 중에 자영업 근로자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한25%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국민의 상당수가 이런 장사라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PM률도 상당히 높고, 망한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요즘 사회가 워낙에 이제 고용 안정화가 안돼 있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자영업 노하우 없이 뛰어나다가 말아먹고 하면 그만큼 또 버티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된 경우는 좀안 좋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뭔가 장사에서 말아먹고 나서 취업하는 경우 정말 안 좋은 경우. 일자리를 못 구하는 아들딸 위해서 부모님이 조금 지원해 창업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저러면 잘 말아먹어요. 일자리 못 버는 아랫딸을 위해서 창업을 하면 잘 말아먹습니다. 그게 제일 잘 말아먹는 케이스예요. 차라리 부모님 장사해가지고 부모님 밑에서 가업을 물려받는다거나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하신 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그나마 낫지. 부모님 밑에서 있잖아요. 2대, 3대째 물려받는 분들이 그나마 낫지. 근데 그분들도 그 밑바닥부터 몇년 동안 계속 허드렛 일하면서 부모님 밑에서 일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보수도 받지 못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일을 못하니까 부모님 돈 지원해서 창업하게 돼. 제일 말아먹기 좋은 케이스야. 그래서 그거 해줬다가 내가 이제 말아먹고 부모님 노후자금까지 말아먹고 부모님한테 평생 죄인처럼 부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방커서 키보드 워리어 소자든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뭐 창업을 정말 뭐 정말 비전이 있어서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창업시장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정말 특별한 어떤 내가 기질이 있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나는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싫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장사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말아먹으면 정말 암담해요. 그러면 내가 말아먹으면 평생 나는 이제 통장에 돈 구경도 못하고 빚 갚느라 시간을 다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워리어는 절대 되면 안 돼. 키보드 워리어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제 유튜브 댓글에도 키보드 워리어가 보이긴 한데 제일 되면 안 돼. 차라리 백수로 있는 게 낫지. 그뭐 하는 겁니까 그게? 자, 나이 들어서 그나마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해보는 32번은 차라리 용감하다. 근데 안 뽑아줘요. 팩트로 얘기하면 안 뽑아줍니다. 32번은 남자 여자들 안 뽑아줍니다. 누가 뽑아줍니까? 보통 여러분 편의점 점유인들 나이가 젊습니다. 나이가 젊어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알바로 고용하겠다. 박수 쳐줘도 용감한 박수 쳐도 있잖아요. 30대 초반만 넘어가도 안 뽑아줘요. 편의점 알바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보통 그 나이 넘어가면 점유인들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뭔가 시키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괜히 편의점 알바 보면 20대 분들이 많은 게 괜히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용감하지만 30대 후반 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부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몸으로 뛰어들어 다 자기가 뭔가 받아주는 곳에 일을 해야죠. 예, 네, 자기가 받아주는 곳에서. 30대 후반 돼가지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겠다는 자체가 정신 못 차린 거네, 어떻게 보면.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좀 냉정한 얘기지만. 그렇죠. 남 밑에서 일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젊을 때도 이해가 안 되겠죠. 나이 먹으면 편해요. 왜냐하면 남 밑에서 일하면 좋은 게 뭐냐. 물론 월급 받아 일하는 거뭐큰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대표가 진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시키는 것만 잘하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대표가 지는 거예요. 회사가 망하든 망하지 않든, 난 어차피 그, 저기 있는 루트대로 일하고 돈만 받으면 되는 거야. 내가 다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든 여자든 간에, 빨리 좀 본인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뭐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나는 어린 나이 때 뭔가 장사에 뭔가 좀 꽂혀가지고 장사해보겠다 생각하는, 분들 솔직히 좀 뭔가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장사가 절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린 나이 때부터 뭔가 장사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도 장사 힘들어한단 말이야. 장사가 다 몸을 하는 거예요. 보통 장사라는 게 보면 막 그런 거야. 보통 사장 되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한가로운 사장이 아니라 가장 바쁜 사장이에요. 가장 일 많이 하는 사장. 그냥 쉬지도 못하는 사장.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는데 막상 돈은 안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어린 나이 때 장사라고 한다고 하면 뭔가 내가 남 눈치 안 보고 편하니까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편한 게 아니죠.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열심히 뭐 스펙 쌓고 해가지고 직장을 하는 게 낫습니다. 어설프게 난 장사하겠다고 막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부모님한테 손 벌려가지고 장사하는 것보다. 그래서 자꾸 엉망 이상한 상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능력에 맞게 좀 일을 구해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홉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